기전력 120V, 내부 저항이 15옴인 전원이 있다. 여기에 부하 저항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단,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어떤 전원이 있는데 이 전원이 120V인 거죠. 내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저항이 있는데 내부 저항을 R이라고 했는데 이 R은 15옴이 되고요. 외부 저항인데 외부 저항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아야 돼요. 여기 R도 15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전력 P 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P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I제곱에 R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여기 전체 저항이 35옴이고 전압이 120이니까 4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15가 됩니다. 40이 아니라 4죠. 4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15 하게 되면은 이 값은 240W가 나올 겁니다.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P는 R분의 V제곱 이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 R값이 15고요. 전압은 120이 양쪽에 60씩 걸리니까 60의 제곱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죠.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줄만큼 우리가 축적된다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덕턴스 L값에는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는 역시 비례하게 되는 4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권수 300K 코일에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W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수가 N, 전류가 I, 자속이 Phi라고 했을 때 인덕턴스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L, I는 N, Phi가 되는 거고 여기 인덕턴스 L은 I분의 N, Phi가 되죠. I 값이 6이고 N 권수가 300에다가 Phi가 0.05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덕턴스 구할 수 있습니다. 2.5 헨리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RL 직렬회로에서 서셉턴스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일단 저는 이거를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즉 임피던스의 역수를 구해서 거기에 허수부가 서셉턴스가 됩니다. 원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X에 해당하죠. 이것의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바로 어드미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R 플러스 JX 그 다음에 RL 회로니까 XL분의 1 자 이것을 풀게 되는 거죠. 위아래에다가 우리가 분모와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 즉 공액 복소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면은 R-JXL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R 그리고 마이너스 J R의 제곱 플러스 XL 분의 XL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그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서셉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데 여러분 요 서셉턴스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고 그 다음에 위에 XL이 올라간다는 거 이거를 중심으로 기억하셨다가 이 해당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 비오사바레의 법칙,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은 전류와 관련된 자기장의 방향, 뭐 이런 것들, 크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번 줄의 법칙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이 발생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법칙이죠. 1번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게 됩니다. C1은 5마이크로페럿, C2는 10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때 C1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여기가 C1이 있고 이쪽이 C2가 있을 때 이 양단에다가 30V를 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C1의 양단의 전압, 즉, 이 양단의 전압, 우리가 V를 알고 싶은 건데요. V1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V1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V1은 C1 플러스 C2분의 이 반대편에 있는, 커패시터, 콘덴서, 그러니까 C2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다가 전체 전압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가 5고 하나가 10이니까 5 더하기 10분의 10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전체 전압 3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20V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삼상 교류회로의 선간 전압이 13,200V, 선전류가 800A, 역률 80% 부하의 소비 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때 루트 3의 전압은 13,200V이고요. 전류는 800A이고요. 그 다음에 역률은 0.8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되죠. 14,632kW가 됩니다. 답은 여기 3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1옴미터는 몇 옴 센티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미터라고 하는 것이 100cm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10의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여기 1번에 해당하겠네요. 자체 인덕턴스가 1헨리인 코일에 200V 60Hz의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덕턴스가 있는 곳에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보고 있는데 코일만 있을 때는 전류가 더 늦게 되죠. 즉 지상회로가 되는 겁니다.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더 늦게 되는데요. 자, 이것과 올바른 표현의 보기를 찾아보죠. 1번,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뒤진다. 2분의 파이가 90도죠. 1번이 맞는 말입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전지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라고 하는 것이 충전되고 방전했다가 또 충전하고 방전하고 여러 번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충전 방전이 자유로운 전지 들어본 거 뭐 있습니까? 네, 4번 니켈 카드뮴 전지죠. 파고율, 파형률이 모두 1인 파형은 어떤 파형인가? 자, 이렇게 생긴 파형, 이렇게 생긴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효값분의 최대값을 설명하는 거고 파형률은 효균이니까 평균값분의 실효값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구형파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황산구리 전해액에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있게 되는데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구리판이 더 두꺼워진다. 자, 두꺼워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물어봤으니까 구리판이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 2번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줄열 이외의 열의 흡수 또는 발생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변화에 대한 현상을 물어보는 것. 전자 냉장고에 쓰이는 원리, 이걸 우리가 펠티에 효과라고 부르게 되죠.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N에서 S극이 자기장이 이렇게 가죠. 가는데 NS가 이게 반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방해하는 방향으로 각각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이오드에 전압을 걸었을 때 전압과 전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그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을 우리가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뭐 잘 흐르는지, 역방향으로 걸었을 때는 아예 안 흐르는지 그걸 나타내게 되는데요. 4번
전압과 전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공기 중에 10 마이크로 쿨롱과 20 마이크로 쿨롱을 1m 간격으로 놓을 때 발생되는 정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전력, 힘 F는 우리가 공기 중이라고 하니까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을 끌어와야 되겠네요. R 제곱분의 Q1, Q2죠. 1의 제곱분의 Q1, Q2.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계산하면은 전체 힘, 정전력을 구할 수 있겠네요. 1.8N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200V, 2kW의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열선 두 개를 직렬로 접속했대요. 이렇게 전열선 두 개를 직렬로 접속했다고 합니다. 병렬로 접속할 때는 당연히 그냥 2kW가 되겠죠. 하지만 직렬로 하게 되면은 P 전력이라는 게 R분의 V 제곱이니까 걸리는 전압이 반이 되어서 실제로 발휘하는 전력은 반의 반이 됩니다. 즉 500W가 되겠죠. 따라서 병렬로 접속한 경우보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합과 같다라고 정의되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이렇게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에 들어오는 전류가 만약에 10A였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는 것은 3A라면 이쪽에 나가는 것은 무조건 7A가 됩니다.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키리오프의 법칙으로서 제1법칙, 전류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8번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R1에 흐르는 전류, 이것을 우리가 그냥 I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I1은 어떻게 됩니까? 이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R1 플러스 R2 분의 이 R2가 클수록 R1에 흐르는 전류는 커지기 때문에 여기 R2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류 I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답은 여기 2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의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저항 4개를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은 이렇게 모두 다 직렬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소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두 다 병렬로 연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한번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보죠. 만약에 여기에 2짜리가 4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있으면은 직렬로 하게 되면은 전체 8옴이 되죠. 여기 있으면은 몇 옴이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2옴을 4개로 나누게 되면은 0.5옴이 되겠네요. 그럼 8옴과 0.5옴은 몇 배의 차이가 납니까? 네, 16배가 차이가 나겠죠. 답은 여기 4번에 해당합니다.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 반작용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왼쪽이 발전기, 오른쪽이 전동기가 되고요. 판 위에는 감자, 그 다음에 판 반대편에는 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류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관련이 없어요. 90도 늦은 전류, 즉 전압이 앞설 때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사분면에 해당하겠죠. 바로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는 자극측과 일치하는 감자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V라고 하면 직류 전류 평균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압의 실효치가 2, 여기가 2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전체 정류되는 것은 반파이기 때문에 0.45, 그쵸? 그 다음에 R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반파 정류 회로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죠. 그러면은 0.45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게 되느냐. 여러분, 파이분의 루트 2, 요 값이 바로 0.45가 됩니다. 따라서 파이분의 루트 2, R분의 2 계산하게 되면은 반파 정류
를 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기 중에서는 답을 고르게 되면은 여기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전파 정류일 때의 전류 시루치가 됩니다. 1차 전압 6300V, 2차 전압 210V, 주파수 60Hz의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이것을 계산하면 되죠. 주파수는 여기서 관계없어요. 210분의 63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수비가 30이 되겠네요.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조정 및 역률개선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조정 및 역률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삼상 동기발전기의 상간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Y결선 하게 되는 이유, 크게 델타결선과 그 다음에 Y결선이 있잖아요.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Y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루트 3배가 나타나는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결선에서는 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Y결선에서는 3고조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성간전압의 결선에 비하여 절연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에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절연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죠. 절연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Y결선으로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정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크기에 관계가 없이 항상 계속 똑같이 발생하는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고정손의 대부분은 모두 다 철손,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1번이 해당하죠. 60Hz 사극 유도전동기가 17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슬립은 약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60Hz 사극일 때 동기속도 구해야 되는데 이 동기속도 구하게 되면은 ns는 p분의 120f 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 외우자고 했었죠. 이거 딱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지금 1800rpm이죠. 그러면은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속도분의 1800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계산할 수 있죠. 자 이 값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0.055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백분율로 하면은 5.56%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정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사용하는 것은 1번 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이 층간 단락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차동 계정기가 그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죠. 다음 중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입 변압기에 많이 사용되는 목면, 명주, 종이 등의 절연 재료는 내열 등급이 땡땡으로 분류되고 장시간 지속하여 최고 허용온도 땡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 어렵냐면은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암기해야 될 그럴 당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답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A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가 105도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퍼센트 저항 강하 3%, 리액턴스 강하가 4%인 변압기에 최대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하죠. 근데 여기서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데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맥스라고 계산을 하고요.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하의 제곱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루트 이거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제곱근한 거죠. 이 값은 5가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하죠. 다음 중 자기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무엇인가? 자기소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껐다 켰다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자기소호라고 부르게 되죠. GTO가 바로 자기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가 됩니다.
삼상 유도전 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법은 무엇인가? 인버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직류를 내가 원하는 교류로 바꾸는 방법이죠. 즉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인버터 제어가 됩니다. 4번 주파수 제어법이죠. 회전 변류기의 직류 측 전압을 조정하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전 변류기는 조금 낯서시죠? 이게 전기 기사 정도에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회전 변류기를 지금 또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여자 전류를 조정하는 방법,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죠.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전기를 빼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전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두 번 들어가야 되겠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우리가 출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 됩니다. 출력이 두 번 나와 있는 식 3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 중 권선 저항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출제했을 당시 산업인력공단에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전압 전류계법, 켈빈 더블 브릿지법, 피트스톤 브릿지법 모두 권선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이 그래서 3개예요. 2번, 3번, 4번입니다. 다시는 출제되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한쪽 발전기의 여자를 늘리면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직류 발전기를 두 개를 운전하고 있는데 한쪽 발전기의 여자를 늘렸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전류를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A 발전기가 있고 여기 B 발전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자를 늘리게 되면은 그 발전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전류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도 늘어나게 되겠죠. 전압이 늘어나게 되면서 90도 뒤진 전류, 지상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는 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 부하 전류는 늘어나게 되고 전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하죠.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류를 다른 크기의 직류로 바꾸는 방법, 이것을 DC-DC 초퍼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초퍼회로, 초퍼형 인버터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전동기의 접지 공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동기의 접지가 되어 있다면 우리 인체가 혹시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접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3종 접지 같은 경우에는 감전사고 방지에 가장 주된 목적이 있는 거죠. 동기기를 병렬 운전할 때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두 개의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데요. 순환전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효순환전류, 기전력의 크기의 차가 있을 때, 하나는 유효순환전류, 위상차가 다르게 될 때. 지금은 어떤 건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압의 크기는 없으니까 2번 위상이 다른 경우가 있네요. 2번이 해당합니다.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서 역률과 효율이 좋은 것, 이것은 콘덴서로 기동하게 되는 형식의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입니다. 삼상 4선식 380-220V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원의 중성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삼상 4선식 Y결선에서 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선,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뉴트럴, 중성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플로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으로 제한되어지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플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에다가 까는 덕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용 전압은 400볼트 미만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났다라고 우리가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역할이 바로 화재 탐지 설비에 해당합니다. 발신기 탐지입니다. 감지기, 수신기 해당되게 되는데 비상 콘센트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합니다.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 위험 물질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은 세 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떤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합, 금, 캐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여기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만 가능하죠. 3번 플로어 덕트는 아닙니다.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관의 경우 2미터 에자, 2미터 덕트, 3미터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우리가 2미터 뭐 이렇게 쭉 가죠. 합성 수지관은 금속관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1.5미터가 답이 되죠. 가요전송관 공사에서 접지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에 뭐 접촉대 우려가 없을 때 400볼트 이상인 경우 3종 접지한다. 맞아요. 이번에 강전류 회로와 그러니까 큰 전기를 쓰는 회로와 약전류 회로에 전선을 동일 박스에 넣을 때는 격벽일사라고 3종 접지를 한다. 근데 여기는 3종이 아니라 특별 제3종으로 가게 됩니다. 2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속품은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의 절단면은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속관 끝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게 있는데요. 씌워줌으로써 전선이 인출하게 될 때 이 관 단면에서의 손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은 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부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률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역률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콘덴서가 3개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상용 콘덴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들은 모두 다 지상부하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콘덴서를 이용해서 상을 조금 더 앞서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선을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 의해 종단 접속할 경우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이에요. 소정의 압축 공구를 사용하여 보통 몇 개소를 압착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딱 캡을 딱 씌운 다음에 뭐 슬리브 같은 걸 씌운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는 거죠.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가 눌러주게 됩니다. 답은 그러면은 2번이 되겠네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이제 터널이 있게 된다면은 이 터널을 공사할 때는 금속관 가능하고요. 합성 수지관 그다음에 가요 전선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 금속 덕트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어떤 곳이에요? 습기가 찰 우려가 있잖아요. 덕트는 완전히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압기 중성점에 2종 접지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나요? 변압기 중성점에 2종 접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데 혹은 뭐 고압과 저압, 저압과 고압 측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혹시 만나서 전기적 이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2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고저압 혼촉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어느 가정집이 40W LED 10개, 1kg 전자레인지 1개, 100W 컴퓨터 2대, 1kg 세탁기 1대를 사용하고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LED 5시간, 전자레인지 30분, 컴퓨터 5시간, 세탁기 1시간이라면 전체 사용 전력량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문제 재밌는 문제죠. 자 일단 40W LED가 10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40W LED 10개 맞나요? 그쵸? 근데 시간이 5시간 그러면 곱하기 여기다가 5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1kW라고 하니까 이거는 1000W 곱하기 1대에다가 30분이니까 0.5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컴퓨터 100W가 2대니까 200W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100W 2대에다가 사용하는 시간은 5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세탁기 되네요. 1000와트. 1000와트 세탁기 한 대에 몇 시간이야? 1시간 곱하기. 자, 이것이 1개월. 30일이니까 여기다가 30 곱하게 되면은 전체 사용 전력량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35 킬로와트 아워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좀 재밌는 문제죠.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경간은 몇 미터 이하로 하게 되는가? 여기 하나 철탑이 있고 또 하나 철탑이 있다면 이둘 사이의 거리는 600미터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보안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400미터로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600미터가 됩니다. 금속관 구부리기에 있어서 관의 굴곡이 3개소가 넘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넘어요.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크션 박스 혹은 풀박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국내배선 공사를 할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안에서는 조명이 가장 얇은 전선을 사용하거든요. 이때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전열기구 콘센트인 경우에는 4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합니다. 지금 연동선일 때 최소 굵기는 2.5가 되겠네요.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전체 소선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중심 소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6의 배수로 나가게 되죠. 4, 5, 6, 그쵸? 그 다음에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쵸? 그래서 1층일 때는 7가닥이 되고요. 2층일 때는 19가닥. 그리고 3층일 때는 37가닥이 됩니다. 지금 3층을 물어보기 때문에 37가닥, 우리가 337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접지 전극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우리가 이렇게 대지에다가 접지 전극을 묻게 될때 접지 전극의 이 깊이는 75cm 이상 묻게 됩니다. 즉 0.75m 이상 묻게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금속관이 있으면은 끝부분을 적절하게 다듬을 때 쓰는 거. 금속관을 보게 되면은 이 관을, 단면을 보게 되면은 관 단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를 깎아주는 공구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깎아주는 공구를 우리가 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네요. 동전선의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 부분을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이 접속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동선 압착단자, 맞아요. 2번 종단 겹침용, 맞아요. C형 전선 접속기, C형은 이렇게 서로 직선 접속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성 수지관 상호 접속 시에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 지름의 몇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했다 하면 0.8배가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1.2배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